이게 이제 온공기차 약자입니다. 이번 단식 하시는 황 선생님 뒤를 그 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녹즙이나 짜요. 네, 짭시다. 오셔요, 어서 오셔요. 예. 선생님도 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과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사과. 사과. 맞네. 사과 먹으면 책방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과도 원인이 있나? 사과 진짜 한 개 다 안 먹거든요. 당장에. 사과가 어제 좀 들어갔지? 자, 그리고 잠깐만. 신선생님. 배를, 이번에는 배를 좀 두 개만 해서 같이 자릅시다. 다시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지금 완전 진액이라서, 워낙 나머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소화를 못해요. 한번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는 거. 드시고 그래도 그 화분도 그거 말리시면 안 돼요. 괜찮은 거 아니야? 화분은 괜찮은 뜻이야. 사과가 원인이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 사과할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는 거 보니까 많이 드시긴 많이 드셨거든. 아니, 많이 드셔야지. 제가 보니까 지금 고개 다시 한번 해보니까 사과, 이렇게 평상시에도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먹으면 그래서 그냥 한 조각, 한 조각만 먹고. 어제 양은 좀 많이 많았지. 그게 거의 한 컵, 큰 머그컵 거의 부분이. 신선생 잘못했네. 왜 많이 그래? 신선생 잘못했지. 그것도 많이 들고 화분도 많이 들이고. 이제 오늘 딱 지나보면 이제 알겠지. 화분은 상관없어. 화분은 아닐 거야. 밥은 꿀이잖아. 꼭 가는데. 맛있나? 그랬나? 고생? 우리 누나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신선생님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신선생님은 약간 여성스러운 그 몸이라서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집에도 왕 선생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참여하는 그런 게 참여도가 높아요. 아니 해봐야지 다음에 또 혼자 맞죠. 다시 이렇게 또 다른 또 나오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따라가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 배 들어간 거. 아우 진하죠 그래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유, 딱 덥더라고. 온도가, 이거는 약간, 약간 좀 들어가가지고. 네. 컵, 여기 있네, 옆에. 그래서? 네. 나이 들면 안 돼. 그리고 신선생님이 너무 정이 넘쳐. 그거 정이 넘치는 것도 문제야.
들어갔어. 아유, 안 좋아지네. 침을 부리다가 나면 또. 맛있네. 아, 맛있다. 확실하게. 아. 이 배가 또 사고 또 다르네요. 예. 아, 이 나중에 이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작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고구마를 갖다가 말이야. 오늘도 두 개 있고. 아, 고구마 같아. 요거 요거 조금만 하고 싶어요. 이게 맛있는 겁니다. 네. 네. 상추가 많이 들어간대요? 예, 상추가 많이 들어간대요. 아니, 엉겅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엉겅퀴 요거 하나, 요것도 우리 이제 좀 샐러드 먹으려고 해준 거고요. 네. 맛있는 거죠.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시니까 이런 것도 맛있는 거야. 아, 네. 네. 그 맛이 이제, 예. 네. 네, 오늘의 분배는 네. 내가 가져갈게요. 분배. 하고. 많이 드리면은, 등치는 거면은 막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직 적응이 좀 덜 됐다. 아우, 이거만 먹을 배부르네. 아, 그렇죠. 배부르네. 아, 등치 하이. 오늘 식사는. 아이고, 네. 이제 오늘이 이제 단식 끝입니다. 일단 녹주 단식은 끝이고, 내일부터는 네. 이제 호박 하나 하고. 그래가 호박 그냥 더 호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감자도 맛있어. 뭐 배고픈데 뭐가 듣겠습니까? 또 야채를 아주 잘게 다져가지고 말이야. 잘게 해가지고 좀 맵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가 이렇게 호박하고 내일 꼭 구우시고 드시고. 아, 오늘 그 감자는 막 달더라고요. 달죠. 배고픈데 뭐. 뭐 뭔들 안 달겠어요? 음식이 세포에 작용하는 게 진짜 크기는 큰 것 같아. 확실히 채식주의자들이 유순하고 피부도 또 좋아지고 네. 아, 저는 일본 그 하루 잘 견디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식사가 가능한 기대됩니다. 오늘 기대 오늘 아... 오늘보다 좀 많이 드시려고요? 아니요 일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뭐 먹는다는 게 아, 그래, 맞아요. 야채도 꼭꼭 씹어 드시고, 이러시면 돼요. 아, 호박 감자, 이거 얼마나 맛있대요. 드시면서 이제 상태를 지켜봐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전에 레몬단식 했거든, 7일간. 어떻게 좋아요? 이 장 청소를 장에 있는 거 완전 마지막 그것까지 싹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레몬 자체를 쭉 짜가지고 꿀하고 섞어서 그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아, 약초 먹. 집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내가 레몬 단식 앞전에 했거든요. 네. 와, 숙변이고 뭐 없어요. 레몬 한 방씩 싸와가지고 먹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네. 꿀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루에 이제 1리터씩 마셔요, 그걸. 예. 네. 그러더라고. 예. 네. 그래서 황 선생님 오셔야지 공양하는데. 예. 오늘 전화 연락했거든요. 연락했어요. 예. 오늘. 단식 마치고 이제 첫 식사입니다, 황 선생님. 황 선생님 거 여기 내가 홍시 예. 뺏어 먹지 마요, 신 선생이. 예. 황 선생님 거니까. 예. 내가 이제 황 선생, 신 선생 따로 줄게요. 예. 이건 신 선생 거요. 예. 양념. 예. 그리고 물김치. 예. 이래 갖고 이제 조금씩 꼭꼭 씹어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예. 먹고 싶죠. 예. 참아요. 예. 네. 아, 신 선생은 어디 가고 왜 황 선생이 있어요? 왔는데요. 어? 언제 왔습니까? 선생님 위에 계실걸요? 신 선생 위에 있다고? 예예. 황 선생이 혹시 저기 뭐야 저기 신 선생한테 이걸 저기 설거지 시키고 자기는 빠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아이 자기 그거라고 말이야 부려먹어. 아 이거 안 된다. 설거지 다 했습니다. 얼른 가세요. 예, 가서 예. 좀 쉬어야지. 예.
조금 드시고 나니까 힘이 납니까? 아, 힘이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배도 부르고. 배도 부르고. 얼른 가세요. 네. 아이고, 춥지도 않나. 쓰레빠 신고 잘도 다니시네, 이제는. 조심하셔요. 이건 단호박 미음입니다. 그 단호박을 쪄가지고요, 갈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소금만, 굵은 소금만 간했고요. 즙짤 겁니다. 예, 고구마가 들어갑니다. 고구마가. 단식 끝에 드시는, 네. 드실만 합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시 선생님은?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호박 미음이 맛있어요? 예. 녹즙이 맛있어요? 맛있네. 아, 진짜? 예. 아, 진짜 예술입니다. 소금만 넣어서? 붉은 소금만? 아우. 드십시오. 짠. 3kg. 이제 됐네요, 그죠? 네. 체지방도 20.6이고요. 70.8이야 됩니다. 45.6? 네. 이제 70kg대로 네. 가야죠. 네. 이제 이 몸무게 지키셔야 됩니다. 유지할 것 같아요. 응? 유지할 것 같아요. 어제 먹고, 화장실 한번 가고, 아침에 차를 또 거의, 200ml 먹었나? 아침에 많이 드셨네, 물을? 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차를. 그래요? 차 끓여가지고, 한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요? 한 2-300ml 먹은 것 같아요. 네, 잘 됐어요. 아이고, 이제 가을이다. 가을. 진짜 이제, 어우, 갑자기 이게 노랗게 바뀌었네요. 예, 네, 완전 가을이네요. 다들 은행가 따로 왔어, 은행. 다 모여드네. 오늘 메인 샐러드 가져가세요. 이건 머위나무라고. 머위산나물, 고구마하고 샐러드. 여기다 이거에? 이거? 기리죽. 기리하고 냉이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어이구, 단식 환자 이제 회복해야 되니까 빨리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죠. 그래갖고 이건 야채랑 과일 샐러드. 이제 머위. 이렇게.